안녕하세요, 공대생가족입니다. 전 아시아인을 분노케 한 계란볶음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 쌀을 20kg를 사왔고, 그리고 이 계란볶음밥의 포인트가 뭐냐면 밥을 질게 하는 거랍니다. 됐습니다. 자, 밥이 다 됐습니다. 봅시다. 평상시보다 많이 지네. 많이 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뭔데? 극대노 장면. 뭐뭐 What the fuck? 밥을 씻습니다. 다 된 밥을 씻습니다. 왜 이러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씻어보겠습니다. 야채를 볶습니다. 양파, 피마. 난 볶음밥을 볶고 있는데 왜 짜장면이 먹고 싶지? 이제 됐어요. 이제 대망의 밥을 넣습니다. 계란, 파. 잊어먹을 뻔했다. 여기다 간장을 좀 넣습니다. 한 숟갈 정도.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엄마, 이 볶음밥을 드셔보세요.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아주 솔직하게. 간도 맞고 네. 딱 맞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엄마. 엄청 맛있어요. 이 음식이 한국 사람이 하나게, 아시아 사람이 하나게, 전 세계 사람이 하나는 음식이라는데. 아, 하나는 음식이라고? 네. 괜찮아. 내가 먹어볼까요? 응, 응. 여러 가지 들어서 괜찮은데, 좋는데 맛있어. 그냥 볶음밥이긴 한데 응. 무슨 죽에다가 야채를 대충 기름으로 비벼놓은 듯한 맛이 나요. 아니, 그분은 딜리셔스라고 했는데. 전혀 딜리셔스 하지 않은데요. 뭐 보세요? 극대 노래했거든. 극대 노래했거든. 비주얼은 예쁘다. 한 번 더. 계란이 말 그러는가? 계란 안 치네. 맛이라고. 할머니가 왜 맛있다 하는 줄 알겠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세 번 돌리고 여기서 세 번 돌리고 그래야 딱 넣는 게 맛있다 느낌이거든. 이건 딱 넣으면 그냥 전국주처럼 쑥넘어가. 쑥넘어가. 그러니까 씹히는 게 없어. 할머니는 이빨이 안 좋으시니까 이게 옷으로 맞을 맛있네. 수 있어. 맛있네. 그렇네. 이게 밥에서 약간의 우리가 질감이 있었네 평상시에. 그래, 그래가 한 세 번 정도 하는 맞아, 그 느낌이 맞아. 없으니까 먹는 거 같지가 않다. 화난다. 화난다. 화가 나네. 이렇게 화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다 먹어 없애줘. 먹어 없애줘야 된다. 저 BBC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요. 혹시 한국에 오시면 공대생 가족이 한번 놀러 오십시오. 내가 제대로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드릴게요. 뉴스 보다가 한 만들어 먹어봤는데 과히 권하고 싶은 맛은 아닌데 권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빠이.